혹시 그게 혹시를 잘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봐봐요. 수영이랑 같이 봐봐. 네, 이분이 봐봐요. 바뀌죠. 그걸 잘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션드립 포비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헬시온에서 나온 V 그라인슈트인데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주문을 하고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28일이에요. 네, 7월 28일 어제 받았죠? 좋아. 어제 받아서 한 7개월,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바쁜 EPD도 부르고 저도 시간 내서 일부러 왔습니다. 한번 일단 카타칼로 해볼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게 이거 뭐죠? 잠깐만. 이게 V꺼는 저도 싫어. 이게 저기 마냥 맞네. 노트북 저기 뭐지? 저쪽에? 네. 입장을 천천히 해. 그렇죠. 아무리 뺏어 왔습니다. 아, 저는 이걸 특별히 맞췄어요. 아, 저기요? 네, 맞추네. 저 보시면 알겠구나. 근데 그때 맞춘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살이 쪄서 저희가 같은 날 두 개를 주문했거든요. 다른 회원님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제 거는 맞춤인데 제가 먼저 왔어요. 주문할 때 뭐 팁을 하나 뭐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일단 저희 V 거는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이 있는데 뭐 여기 보면 해지기 위해서 한 번 덧대는 건데 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불편해서? 아니요. 이렇게 한번 쓰다가 해지잖아. 그걸 덮기 위해서 안 했지. 그러면 이게 돈이 이직으로 안 들잖아요. 그죠? 한번 쓰시다가 만약에 해지거나 하면 거기만 다시 덧대서 하시면은 부츠도 저는 일반 이중으로 안 하고 뭐 발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격은 이게 더 저렴해요. 저는 이게 오르기 전에 주문을 한 건데 지금 많이 올라서 가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편집 하면서 가격은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V 거 집실 뭔지 아시죠? 집실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저희 락앤나 그 손딱이 알죠? 딱딱딱딱 하는 거 그걸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놀리지 마시고 자 왜 이걸 왜 저희가 언박싱을 했냐면 처음에 물건을 받아보시면 일단은 구성품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목실이 중에 목실을 잘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봐봐요. 수영이랑 같이 봐봐. 입을 써. 아유 모가지가 안 들어가지. 네 입을 봐봐요. 바뀌죠. 그걸 잘르셔야 돼요. 잘르시고 큰 목실도 꼭 그 강사님이나 뭐 샵을 통해서 주문을 하셨으면 찾으러 가셨을 때 거기서 직접 이렇게 사이즈까지 잘라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왔고요. 보시면 이제 지퍼 윤활 같이 왔고 이게 드라이 후드로 이게 제가 후드는 이게 안 들어가보네요. 후드가 안 시켜서 안 왔나 봐요. 자르는 거는 그냥 가위로만 자르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보시면 사이즈가 있어요. 설명서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시고 커팅을 한 다음에 입어 보시면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목이 제가 8.5인치 나오거든요. 8.5면은 여기 실리콘 4 그리고 라테스는 2 이렇게 있죠. 라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면 자르면 됩니다. 그 라인에 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돼 있어요. 뭐 저는 8.5니까 실리콘이니까 얼마예요? 세 개 라인 하나 둘 세 개.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자르실 때 이걸 되게 이렇게 애매하게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위에 라운드 위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끼는 이유가 정확하게 라인 잡으려고 끼는 거죠? 동그랗게 잘라야 할까요? 손목 모양이요. 손목을 끼고 돌리는 게 가장 좋은데 손목을 끼면 칼막이 잘라버려요. 칼막이 잘라니까 원형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요 위에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칼로 자르면 돼요. 별로 할 거 없어요. 이제. 하나, 둘, 세 개. 자르면 엄청 편하죠? 자르고 또 이게 뭐가 좋냐면 돌리기도 좋아. 통을 하나씩
있는 게 좋겠네. 네. 해놓으면 이게 지가 쑥 벗겨져요. 다시 조절을 해야. 딱 맞죠? 응. 이 손목하고 딱 맞네. 와, 이 두 칸을 잘랐으면 안 맞을 것 같아. 진짜. 목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한 거 보니까 한 칸, 세 칸을 자를게 이게. 혹시나 해서 세 칸을 잘라봤는데. 이거 참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가야 밥 먹어. 왜 여기 있어? 어? 우리 이거 파라에 조심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찍을게요. 쇼폼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짧게 하는 거. 아, 쇼...